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원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앱클론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1749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1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앱클론은 1.79%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앱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크게 이제 상승을 했었던 모습이고, 이후에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종목 치료제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만큼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탄력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클론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뭐꼭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항체 기반의 치료제 전문 기업이거든요. 항체 기반의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바이오 기업이고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클로 항체 치료제 네스트 플랫폼 기반의 이제 항체 치료제 연구 개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카티 플랫폼 기반의 또 치료제나 이런 것들 연구 개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피맵 이중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플랫폼 기반의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항암제 뭐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회사가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한게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제 카티 플랫폼, 그다음에 에피맵, 네스트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AT101 림프종 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AT101 카티 플랫폼,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에 대한 임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스트 플랫폼 기반의 AC101 같은 경우, 위암과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상하이 핸리우스 바이오텍을 통해서 중국 임상 1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 발표가 올해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 5월에서 6월 정도에 이 부분에 대한 임상 1상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 여기도 5월에서 6월 달에 식약처에 신청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AC101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임상 1상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한 5월, 6월 달에 이 종목이 기대할 만한 요소, 이벤트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앱클론이 미국 암학회에서 바로 이 AT101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 AT101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림프종 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카티 플랫폼 기반의 세포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를 미국 암학회 다음 달 있을 4월 10일에서 15일 날 있을 이 미국 암학회에서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앱클론은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카티 세포 치료제인 AT101과 AT501의 연구 성과를 포스터로 발표한다라고 밝힌 거죠. 그게 다음 달 10일에서 15일 날 개최가 되니까, 여기에서 AT101 그 다음에 뭐 AT501 이 부분에 대한 뭐 이런 연구 성과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AT101이 단회 동물 실험에서 단회 투여, 한방딱 투여를 했더니 림프종과 백혈병의 암세포로 완전히 사멸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 뒤로 뭐 빠지기는 했지만, 역시나 이번에 밝힌다는 내용도 아마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AT101의 동물용 임상, 전임상 단계에서 발생했던 그런 이제 연구 성과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미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AT101에 대한 전임상 동물 모델에서 항암 효과를 봤다. 이거를 이미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티
치료를 이 부분들을 투여를 했더니 암세포가 완전히 한달 뒤에 사라져 버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거의 뭐한 3주 만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난해에도 한번 부각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동물 실험, 비임상 동물 실험 결과 등 전임상 연구 성과를 요약해 소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난 여기서도 좀 부각된 적이 있었는데, 과연 또 새로운 부분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나왔을 때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4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 6월 달에 앱클론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재평가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이 줄줄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할 만한 요소가 뒤로 가면 갈수록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기대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클론을 뭐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고 장기적으로 뭐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좋은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기를 저도 좀 기원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클론은 그동안에 한 3개월 정도 좀 조정 국면이었습니다. 하락 상승 하락 상승에 한 3개월 정도 좀 조정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정 국면 속에서의 저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 자리는 이 추세 때 하단으로 봅니다. 추세 때 하단을 단기적인 반등 자리로 보고요. 반대로 이 추세 때 상단을 저항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앱클론을 이 자리를 좀 매수 자리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반등 자리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자리는 좀 저항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딪혔고 지난주에도 또 부딪혔었는데 좀 저항대로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좀 돌파 시도가 또다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좀 돌파해서 한 2-3일 정도 안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에클론의 이제 매수 자리는 이 위에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에클론이 계속 하락만 했었는데 바닥을 못 찾았었는데,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바닥을 찍어주는구나. 바닥을 한 요 정도면은 한 2만 한 7천원 8천원대에서 바닥을 좀 확인을 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좀 들고 오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도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 시름 좀 덜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 전환이 됐을 때 단기적인 투자자들 분들의 입장에서도 기다리던 이 자리가 다시 오지는 않았지만, 이 위에서 추세 전환 이후에 이 위에서 쉬어갈 때를 이제 공략 타이밍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뭔가 오늘도 뭐 그렇게 이제 종가상으로 장대 양봉으로 과연 이제 좀 돌파가 되는지, 돌파가 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잘 관찰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타이밍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앱클론은 최근에 이 국면에서 이제 투신 쪽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흔적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도 13,000주 정도 들어갔고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매수 강도가 조금 더 매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도 33,000주 정도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이 기업 IR 이후에 전반적으로 투신의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결코 나쁠 이유는 아니다. 나쁠 건 없겠죠. 그래서 투신들의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이 확인됐다라고 보고, 추세 전환까지 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이후의 탄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이 아까 설명드렸던 재료, 뭐 카티 플랫폼 기반의 뭔가 이제 세포 치료제나,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5월 6월 달에 임상 신청이나 아니면은 AC102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졌을 때 주가는 좀 더 탄력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클론은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으면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